종합 외식 기업 BHC 그룹이 고급 수제 버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SPC 그룹의 쉐이크쉑과 영국 출신의 스타 셰프 챕트가 론칭한 고든 램즈 버거 등으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수제 버거인 슈퍼드퍼. BHC 그룹은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 슈퍼드퍼 1호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BHC 그룹은 슈퍼두포의 본연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 현지 비프 패티 원료육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 R&D 연구원이 직접 미국 현지 패티 공장을 방문해 패티 가공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미국의 본토의 맛과 한국 정세에 맞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버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 국내에 들어온 미국 수제 버거 전문점 쉐이크쉑이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버거 하나당 14만 원에 달하는 고등 냄지 버거가 지난해 문을 열며 버거 시장 내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하나 갤러리아가 미국 3대 버거 브랜드로 꼽히는 파이브 가이즈 1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KFC를 비롯해 롯데리아, 맘스터치, 노브랜드 버거와 같은 토종 브랜드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상황. 이처럼 경쟁이 격화하면서 도태되는 곳도 나옵니다. 오바마 버거로 이름을 날린 미국 수제 버거 브랜드인 구스터프 이터리는 지난달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경쟁사들이 늘어난 만큼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밀하게 많은 수제버거 브랜드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버거 시장의 절대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이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버거 시장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